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준비했습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남한산성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전망으로 유명한데요. 밤의 전망은 더욱 아름다워 젊은이들 사이에 사진 찍는 핫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구불구불하고 아찔한 도로를 따라 차로 10분 정도 올라가면 한옥 건물들이 즐비한 마을 로타리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말엔 주차장이 매우 혼잡하니 오전 일찍 나오셔야 해요. 남한산성 행궁이 가까이 있어서 먼저 행궁으로 향했는데요. 아쉽게도 요즘 증가하는 전염병 상황 때문에 휴궁이네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자마자 고목이 있는 언덕이 보여 올라가니 행궁이 시원하게 전망되는데요. 불타 없어진 행궁은 2011년에 복원된 것이랍니다. 해발 고도 460m에 쌓은 남한산성은 정무시설은 물론 종묘사직 위패 봉황 건물이 있는 행궁이 있어서 인근과 백성이 같이 피난하여 쌓을 수 있는 임시수도의 역할을 한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세계유산이 되었답니다. 행궁 뒤편에 좌전이 있는데 유산시 종묘의 신주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이날은 남한산성 소 장군이 되어보고 싶었네요. 이곳은 좌전 뒤에서 바라보는 포토존인데요. 소나무 배경 뒤로 좌전뿐만 아니라 행궁까지도 시원하게 내려다보입니다. 다시 행궁 아래 주차장을 따라 큰 도로 위로 조금 오르다 보면 남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남문, 서문, 북문, 동문으로 돌아볼 건데 그중 남문이 제일 크고 웅장합니다. 성남으로 통하는 관문이며 가장 빈번한 중심문이고 인조가 병자호란 때 청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 남문으로 들어왔다 하네요. 아래에 남문에서 성남으로 이어진 길이 보입니다. 전망대로서 왼쪽으론 성남과 위례 신도시, 그리고 오른쪽으론 서울 강남과 강북, 그리고 롯데타워가 보이고 날씨 좋으면 남산까지 조망되며 요즘 야경 전망으로 핫한 장소입니다. 수려한 수어 장대는 요새 방어를 하는 군사지휘소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군과 대항하며 직접 군사지휘도 한 곳으로 올라가서 멋진 모습 담아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음 관심사인 서문으로 향합니다. 서문은 수어 장대와 네 개의 문과 비교해서 가장 작고 소박합니다. 남한산성에는 네 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문이 제일 작아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죠. 그러나 47일간 항저 끝에 군량 부족과 무기 부족으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태조는 서문을 통해서 삼전도까지 걸어 나와서 항복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직접 여기를 걸어서 지금 여기를 가서 삼전도까지 추운 겨울로 가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지형적인 역사관은
거는 몰래 들어가는 분이래요. 여기 보니까 철문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돌문으로 진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수문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각길이에요. 성이 양쪽으로 지어지고 가운데는 길이 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중국에 만리장성을 갔을 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마차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화포를 쏘기 위한 포로인데 화약무기가 등장한 이전과 이후의 축성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연주봉 웅성에는 두 개의 포로가 있답니다. 연주봉 웅성은 남한산성에서 가장 예쁜 풍경이며 또한 가장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주봉 웅성에서 송파, 하남, 구리 그리고 남양주까지도 전망이 가능합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도심과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니 신기하죠. 연주봉 웅성 성곽길이 정말 길게 나 있네요. 이렇게 잘 만든 성이 제대로 된 싸움 한번 없이 식량과 추위로 항복을 하게 되었다니 안타깝네요. 이제 북문에 도착했는데 북문도 웅장합니다. 문 주변의 벽을 이루는 돌이 정말 크네요. 이제 동문을 향해서 가는 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